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 전 남자친구가 끔찍한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는 꿈. 아, 이런 스토리였구나. 헤어진 뒤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 꿈 때문에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했지. 하지만 아직도 그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남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있나 봐. 그의 집은 3층에 있다. 전남친 걱정 계속 돼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 아니야. 열쇠는 왜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떠나기 전까지 우린 이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야, 동거했네. 한동안은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관두고 그의 아파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더 이상 우리의 열쇠가 아닌 그의 열쇠인 셈이다. 그럼 왜 난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번엔 절대 집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어디지? 여긴가? 이반! 안에 있으려나?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다. 전남친의 이름은 이반이네요? 사용. 이제 들어갈 수 있어.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영화팬 둘이서 살던 전형적인 아파트에서 변한 게 없었다. 아, 영화를 되게 둘 다 좋아했나 보네. 뭐 이젠 하나지만. 영화와 영화제의 포스터다. 야, 진짜 더 큰가 보다. 막 필름 페스티벌 그런 것도 있고, 영수증 뭐 그런 것들이고. 영화 학교에서 그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포식을 보관하던 필름통이다. 아, 애초에 영화 학과 안에 비어있다. 왜 바닥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개발사는 잘 모르겠네요. 같은 건지. 뭐야 이게. 유리에 금이가 있고 피가 묻어있다. 설마 주먹으로 부순 건가? 그럼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건 현장 마냥 지독한 현상액 같은 것들이 있다. 이반은 집 전체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관하고 있던 것 같다. 만지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저 그림자가 뭐지? 지금은 쓰레기. 열어보자고. 그냥 깨진 흔적이네. 렌치가 무거워 보여. 오케이. 그리고 뭐야,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를 화장실에 버렸어. 왜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다. 여기 자기가 만든 영화 필름도 버려놨고. 저 시뻘건 피는 뭐야? 한번 저 보기 전에 여기부터. 끔찍한 냄새가 나고 있다. 뭐가 타고 있는데? 뭐지? 단편 영화. 영화 필름을 태워버렸잖아. 어째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왜 미쳐버렸지 주인공이? 그 남자친구가? 다 비어있고. 현상액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것 중 하나였다. 현상액? 비어있고. 퓨즈 상자. 화학책. 타르타르산은 현상액의 현상 과정에서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성분. 혈액 또한 철분이 풍부하며. 그때 할 때는 스토리를 전혀 몰랐는데. 잠깐만, 이거 뭐지? 뭐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좀 몰입이 되네요. 책이고. 서재문. 이상한 물질로 막혀있다. 적어도 피는 아닌데 붉은 왁스 같다. 이반? TV를 망가뜨렸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반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혼자서? 미쳐가지고? 난 처음에 뭐 강도가 들었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막 트로피를 변기에 쳐박고 필름 태우고 막 이러는 거는 굳이? 강도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오래된 책. 9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인데? 아, 책을 봐야 하나?
적혀있는 게 없는데요? 아, 9페이지만 읽을 수 있는 건가? 데시토리움은 유황의 상징과 다이아몬드처럼 붉고 단단한 레피스 층으로 덮여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다. 오직 오리사티오에 의해서만 녹여낼 수 있다. 저걸 얻으려면 타르타르산이 필요하고 철에 길들여지고 햇빛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들어갈 수 없지. 어? 들어갈 수 있네? 커튼을 열어두고 자려고 했던 기억이나. 하지만 햇빛을 싫어했지. 우리는 두 뱀파이어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게 좋아. 그게 좋다고. 이거를 그 뭐야 렌치로 자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치면? 렌치로 내려칩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함부로 남친 집을 부셔도 돼? 약간 헤며들어온다. 남편 영화 사진 사라졌고 침대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는 걸까?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마음이 있어. 수공 예쁩니다. 아이고 이거 선물한 걸 박살을 내버렸네. 정말 정성들인 선물이었는데. 아 중요한 건 없어 보여. 빈 유리잔. 자 그러면 이제 그 어스티리듐인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상한 물질을 녹여야 돼. 이걸 녹이기 위해서는 타르타르산과 그 철분, 그러니까 철분은 피로 대체하겠지.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피를 담아서 어 뭐야 유리에 베었다. 내 피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피 담았고 현상에 이거를 결합해 타르타르와 아니 피와.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걸 녹일 수 있겠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햇빛 빛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 이상한 색으로 변해서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 어리사티오? 이걸 여기다 부어줍니다. 녹겠지. 녹아내렸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래야 할까? 아 근데 온 김에 그래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지. 야 이게 다 뭘까요? 이게 피야? 이게 무슨 일이지? 돌처럼 딱딱한 붉은 물질이 또 나왔다. 그러니까 피는 아니야. 약간 좀 다른 느낌. 이 상자에 단편 영화 필름통을 보관했었지. 비어있어. 컴퓨터로 유명 웹사이트에 영화 리뷰를 올리곤 했다. 꽤나 가혹한 비평가였지. 부셔져 있구만. 아니 TV도 부수고 컴퓨터 모니터도 부수고. 우리 사이가 최악이었을 때 화분을 샀었지. 관계가 시들어가고 있었기에 뭔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떠난 뒤에 이번엔 이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구나. 휴대폰? 아 배터리가 없어. 까비. 야 이건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라졌어. 이반이 쓴 것 같다. 잊을 수가 없어. 어? 아무리 애를 써도 줄리아를 못 잊겠어. 야 이거 서로 좋아하네. 줄리아가 떠난 이후 나는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괴로워할 뿐이야. 그들은 줄리아를 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첫 번째 단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던데. 날 잊고 살아가려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닥에 뭔가 있다.
녹색 초. 내가 찍은 두 장의 사진 없애버린 것 같다. 녹색 초를 어디다 쓰지? 잠깐만, 이거 지형 바뀌었잖아. 맞네요, 필름도 없어졌고. 7번? 다 못 들어가. 누가 문을 열었지? 아, 이 장면. 진짜 역겹다. 와. 자자자자자. 딱. 아. 딱. 아, 잠깐만. 아니, 원거리로 난 근접인데. 아 씨. 맞디래, 맞디래. 무슨 악몽 속에서 입안을 잡아먹은 괴물처럼 생긴 것이다. 그를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게 뭐야? 고기 조각이 있다? 만지고 싶지 않다. 이제 나가면 되나? 근데 녹색 초는 뭔데? 돌아갈까 그냥? 도항봉 시작이군. 데모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출시하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대돼.